지호가 가까이 올 것도 이렇게 수줍냐. 매일 봐도 수줍네. 이야, 이거 멘트 좋고 표정도 좋고 분위기 알 수 있다. 통하지 않습니까? 진짜 그런 거 같아. 비즈니스인가요? 그러니까? 이 현장은? 자! 비즈니스 겸 썸 겸. 이 네. 썸은 아마 제가 결혼해도 썸은. 아, 결혼도 썸? 아, 이러면 안 되나? 결혼 패스, 패스, 오빠, 패스. 아, 여자를 부인 적이 있었어? 뭐 있었어. 그럼 그때 내가 오빠한테 고백했으면 받아줬었어? 아, 잠깐만. 6년 가까이 월요 커플 영화를 중인 연인인 듯 연인 아닌 연인 같은 두 사람. 과연 두 사람은 썸일까? 비즈니스일까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이마야 썸 테스트. 첫 번째, 연락처에는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? 제 거에는 멍지라고 되어 있어요. 오, 애정 듬뿍 애칭으로 저장되어 있고요. 송지호 씨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, 그러면? 어, 잠깐만요, 지금. 설마. 아, 이거. 아, 지호야. 아. 개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설마? 그냥 강개리 이렇게 써놔가지고. 난 그냥 너한테 간결이구나. 아무 감정 없다는 얘기죠. 다음 질문. 질투를 유발했던 케이스는 누구? 그렇죠. 게스트 많이 나왔으니까. 조정석 씨 나왔을 때 약간 좀 질투 났어요. 면발 게임 했었거든요. 그래서. 이 장면입니다. 자, 거부하지 않아요. 와, 그런 거 있잖아요. 남동생이랑 하듯이 일로 와. 이건데 그때는 약간 눈빛이 좀 흔들렸나 보죠. 저는 네? 한 명 있었어요. 유튜브에다 갑자기 쏙 어머나 이런 거 싫어해요. 왜? 오빠가 송지호가 질투한 사람은? 누군데요? 바로 병수진 씨! 자, 대리 씨 보세요. 최선이 아우. 오빠한테 그날 소리 들려. 뭐라고요? 월요 커플은 쓰는 거라. 만나자마자 30분 사과했습니다. 진짜 질투도 진짜. 두 사람은 서로의 생일을 알고 있을까? 하나, 둘, 셋! 어? 어? 진짜요? 아... 언제예요, 송지호 씨 생일? 8월이요. 8월 13일. 맞아요, 송지호 씨? 였어! 8월은 맞잖아! 아는 체래. 아, 아, 광복절! 맞아, 맞아. 그래도 금방이는 갔네요. 네, 맞아요. 지난 주말 상대방이 뭘 했는지 알고 있다. 하나, 둘, 셋! 어, 잠깐 계속 게리 씨 알고 있습니다. 지난 주말 송지호 씨 뭐 하셨어요? 잤을 거예요. 맞아요? 지호 씨? 맞네요. 러닝 뭐 한 30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정답! 그죠? 좋아하는군요. 애프로입니다, 이건. 송지호 씨는 조금 비즈니스 관계이신 것 같고 강계리 씨는 그래도 비즈니스보다는 그래도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. 아니 근데 저도 애정은 있어요. 애정은 있어요. 뒤늦게 지금. 아 진짜 애정 있어. 애증 아니야 애증. 애증과 애증. 송지호 씨가 지금 약간 아차하시면 안 될 게 게리 씨가 인기가 너무 많아서. 근데 중요한 건 막상 보면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. 아 그럼 얘기를 해야 좋아하시는 거군요. 숨겨왔던 나. 뭐야 고백하는 거야? 한혜영 씨가 지금. 오빠. 오빠. 아 지영아. 아 지영아. 너는 아닌 것 같아. 아 너랑 남자 갖고 싶다 강계리.